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12월 9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1.22% 상승, 나스닥 1% 상승, 반도체 지수도 1.56% 상승, 독일도 0.86%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보자면요. 20일의 저항을 그냥 강하게 갭 상승 동반해서 양봉으로 끝났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미중 간에 무역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중국이 돼지고기라든지 대두 수입할 때 관세 면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뉴스들 때문에 낙폭 좀 있었던 부분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자, 중국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240일 이탈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들어올리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권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양호. 자, 환율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190원 이상 강하게 갔다가 닥터K는 여기 유튜브 수표 바꾼다 했습니다. 단기 고점. 예. 자, 그래서 좀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보시면 0.48% 강하게 반등.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상황도 보시면 0.04%, 0.06%로 상승 출발. 자, 금요일 날 닥터K 했던 크루드 오일 매매는 또 플러스. 자, 16,100달러 수익 중이다. 11승 1패. 그까지도 안내해 드리고,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바로 또 넘어와 보죠. 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아람코 상장, 그리고 FOMC가 11일 날 열리고요. 영국 총선도 12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일 날 이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과연 관세 어떻게 할 것인가, 미중 간에 중국의 관세 부과한 부분 그거 철폐하면서 쇼킹한 뉴스를 한번 보여줄 것인지, 저는 조금 좋은 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북한이 연일 강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창리에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그 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통칭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시 발사 시험 내지는 그런 쪽으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30분간 통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이렇게 또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럴 게 많을 것이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체제 보장해라. 그리고 더 이상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 논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제재 완화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줘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먼저 비핵화 다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뭐 누굴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죠? 카드가 없는데 그걸 쉽사리 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부분은 12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고, 경기 확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 뉴스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주한미군 감축까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방위비 올려라 그러는데요.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도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전일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반등했어요. 그죠? 427일. 자, 몇 거래일 만입니까? 한 20여 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니 상승했습니다. 1%대 상승. 코스닥은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어요.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2천억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야, 강하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1.7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개별 지수 선물 옵션까지도 한다면 쿼드러블 네 가지 종목이 만기일을 맞이하거든요. 상당히 변동성 있는 한주될 것이다. 자, 선물 옵션, 그리고 더더군다나 옵션 포지션에서 개인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수는 흔들림 많아지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9월 만기일 이후로 누적 포지션,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 3만 계약 정도가 맥시멈이고 만 계약 정도가 미니멈으로 판단되죠. 자, 3만 계약 가까이 가면 만 계약 정도로 차익 실현. 또 3만 계약 가까이 가면 또한 만, 오천, 만이 정도로 차익 실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밑으로 강하게 매도세를 출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4일밖에 남지 않은 만기일 동안에 밑으로 꼬꾸라뜨릴 것인가? 그럴 이유는 특별히 지금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저평가 내지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잡아놨을 겁니다. 왜? 외국인은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해왔고 그게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로 커버 7년은 커버 7년 7년다니까 좀 저렴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선물을 상방향으로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다. 자, 시장 개장할 텐데요. 동시효과 일단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쭈니 오래간만이고 황금빛잎 희망 응꽁응꽁 반가. 자, 그래서 하이닉스 도망치듯이 던지지 않겠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매수 의견도 드렸고 이제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뭐 올라오면 수익이고요. 시장과 같이 운명을 맞이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양호한 흐름이고 삼성전자도 중장기로 분할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실적이 전망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했는데요. 반등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21만 6천 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양호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이 옆에 컴퓨터를 다른 마우스로 누르고 앉았네. 일단 하이닉스 양호한 출발. 자, 셀트리온도 17만원권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강하게 반등해 줘야 돼요. 박양숙님, 말숙님. HLB 닥터K가 9만원 보인다 했습니다. 비중 조절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참, 이게 추가로 빠지면 한 8만원권까지도 보이거든요. 지금 원래 목표치는 9만원이었는데 쭉 흘러내리잖아요.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8만원권에서 반등할 때 확대 전략도 가능하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데 판단은 님 몫입니다. 왜냐면 급등락 많이 해요. 급등락 많이 하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건 맞아요. 60일 선도 무너지고 위험 관리하셔라.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진적했었어야 돼. 진적 저기 위에서 12만 5천원 정도. 민츠님 반갑습니다. 12만 5천원에서 깨질 때 비중 축소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왜 무조건 다 던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할까요?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가 하락도 가능한데 여기 깨질 때 던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하락도 가능한데 반등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 드렸어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드렸습니다. 바이오가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괜찮은 거 별로 안 보여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닥터케이가 제시한 종목들은 양호합니다. 네이버 플러스권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SDI 마이너스 맞습니다. 반등하면 이것도 별 문제 없고요. 하이닉스 거의 플러스 인근까지 다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매도 의견 드렸어요. JIP도 거의 플러스입니다. 여기 추가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제대로 한 분은 플러스. 호텔신라는 약간 마이너스 맞습니다. 자, 인선 ENT 이런 폐기물 관련 그리고 슈프리마, KH바텍 등을 필두로 한 휴대폰 부품이 코스닥의 고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했지 바이오에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말한 적 없죠. 확실합니다. 바이오 핫세븐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위험 고지를 맨날 하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제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낙폭 다 피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사실을 근거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급등락하면서 털려나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상방에 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던지고 좀더 들고 가겠다 그랬죠. 그것은 우량주를 적절한 위치에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가 코스피에서는 강자예요. 그리고 조선주가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강자입니다. 나머진 시원찮아요. 자, 바이오 조심해라 했습니다. 바이오. 폐기물 쪽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최고 강해. 남북 경협. 관심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남북경협. 관심 끊은 지 오래됐어요. 소부장도 비교적 양호해. 자, 지금 이렇게 채팅 날려 보내고 있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장이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험 많은, 실전 경험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나면 더 좋죠. 그죠? 수익 나면 더 좋고요. 일단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 0.4% 가까이 상승 출발.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에서 일단 매수 들어옵니다. 자, 해영 반가. 야,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요, 원래. 털어 놓고 갑니다. 원래 징글징글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안 해! 이러고 딱 던지고 나면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악순환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오르고 오를 만큼 본인 기준으로 한 보름에서 한달 동안 안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기간 그때부터 올랐다면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뉴스에서는 좋은 뉴스 나옵니다. 시장이 돌아서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사자마자 또 물리는 경우 생겨요. 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게 매수 매도의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완전 엇박 타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분 계신데 자꾸 언급하기가 뭐합니다만 하나라도 취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20만원권에 산 사람들 있다 그럽니다. 본인은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한 4일 만에, 3일 만에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10만원 빠졌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 14% 빠지는데도 사 들어온다는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 절대 성공 못한다. 저는 확언을 했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제 손모가지 하나 건다 그랬습니다. 그죠? 타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손모가지 그러던데 제가 안 틀렸어요. 이러한 것은 매수매도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14% 빠졌어. 근데 가격 논리만 보고 21 이평선도 깨졌는데 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숨줄을 완전 쪼여놓진 않습니다. 살짝살짝 기대감을 줍니다. 7%씩, 9%씩 막 반등하면서, 아, 아직 안 죽네. 위에서 산 사람들 물타기 내지는 신용물량 해서 왕창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진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9만은 보인다 했어요. 9만 6천 왔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뭐 괜찮아 보여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17만은 여기 깨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매도해야 돼요. 야, 올라가면 어떡해? 다음에 다시, 추세 좋을 때 다시 해야지.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거, 헬릭 스미스, 신라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죠? 관심 없다. 관심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여기만 보이죠? 여기, 저만큼 맞은 거,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저만큼 맞은 거,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점에서 뭐, 끝내주면 먹을까 싶어서 사 들어온다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했냐? 괜찮다고 사라는 거는 요 위에 올라가 있네. 이제 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보령제약 이런 거 괜찮다 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한올바이오 괜찮다 했습니다. 올라가 있네. 뭐가 다르다? 추세가 다르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 해야 된다고요. 추세가 달라요. 추세가. 이거는 우상향 지속됐어야 되는데 강한 매수세, 강한 상승세 그냥 훼손됐다 이겁니다. 그죠? 저 누가 손해보고 있다? 공매도 때렸던 펀드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그냥 손 털고 나간다고요. 3천억 손해보고 있는데 제 의견이 안 틀렸어요. 탈출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요? 현대건설 봐드리죠. 지금 현재 시장 갭 상승했던 부분 조금 처지고 있고요. 안 봐도 비디오긴 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을 겁니다. 그죠? 말을 한 번도 안 하죠. 안 좋으니까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죠? 현대건설. 밑으로 꼬꾸라져 있네. 안 좋습니다. 그죠? 물론 맨날 체크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뭐가 훼손될 때안 좋았겠습니까? 여기가 깨질 때맨 마지막에 던져야 되는 포인트는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돼요. 여기. 42,000원 깨졌을 때. 그죠? 닥터케인 최근에 매수세는 어디에서 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하락 추세인데 맞아요. 그때 시장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하락하고 있던 주식들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하는 낙폭과대들이 반등하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뭐 신세계 같은 것도 볼래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부분들 봤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반등 한번 하겠네. 들어갔어요. 먹었습니다. 들어가서 먹었어요. 자,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죠? 매도했었어야 됩니다. 42,000원. 그러면 못했다. 반등 나올 때 42,000원권 가면 강한 저항 받을 겁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 내지는 추가로 39,000원 깨고 내려가면 38,000원권까지도 보입니다.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남북 경협 안 좋으니까 뭐 현대건설, 내지는 분양가 상한제. 좋은 뉴스 별로 없습니다. 건설주 관심 없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저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는 저가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네이버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이런 게 시장 돌아서면 전고점 돌파합니다. 네이버 같은 종목에 차라리 현대건설 손절하시고 투자하시라. 전 그렇게 권유드릴게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이 많이 가 있는지, 네이버가 많이 가 있는지 볼게요. 네이버는 이거 19만, 17만 9천 원 뚫으면 위로 강하게 갑니다. 위로 강하게 가요. 닥터케이 의견이 별로 안 틀려요. 카카오도 분명히 13만 3천 원에 사서 우린 15만 원에 팔았는데요. 15만 원, 16만 원 간다 했습니다. 15만 원, 16만 원 딱 가, 딱 내려오네. 와우. 판타스틱,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스타일로. 판타스틱이에요, 판타스틱. 야, 그죠? 목표치 산정, 목표치 산정.
왜 15만에서 끊었냐? 요날 장점봉 막 떨어졌어.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립니다. 만은 더 못, 아, 뭐야, 만은 맞죠? 만은 더못 먹은 거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런데 13만 3천 원에서 10% 이상 먹었어요. 15% 가까이 먹었습니다.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지지부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진짜 안 가잖아요. 지지부진했거든요. 13만 3천 원 벌써 사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다리라. 간다 그랬습니다. 푹 날아가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왔어요. 자, 닥터케이는 카카오 보고 있습니다. 언제 살것 같아요? 지금 살것 같아요? 지금 안 사요. 여기 14만 5천 혹시나 줄지 모르겠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삽니다. 그죠? 꼭대기 안 따라가요. 실컷 먹었는데. 그죠? 자, 네이버가 사자마자 14% 갔습니다. 자, 팔아먹고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 20일 딱 타고 잘 가고 있으니까. 자,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이 5대5로 합작법인. 그리고 미래에셋펀드에서는 카카오페이에 카카오 파이낸셜 8천억 규모로 투자. 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죠? 대규모 연합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더 이상은 인터넷 기업이라고 칭하기도 무색하리 만큼 핀테크나 이런 쪽으로 강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관심 가지셔라.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 가져야 돼요.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설명 다 드렸어요. 네이버 사세요. 네이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3분할 하세요. 17만 4천 사고요. 밀리면 16만 6천 원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 조짐 넣으면 한번더 사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반등 시도 넣으면 또 사서 추가 상승 노리십시오. 기관 외국인 관심도 있고 양호합니다. 방송 타이틀에 무료 추천하겠다 했으니 약속 지켜야죠. 손절은 15만 5천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의견입니다. 손절폭 되게 길죠? 우상향 끝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재반등 나올 수 있는, 만약에 무너져도 재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방송 계속 시청하고 계시니까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합니다. 계속 우리 포트도 맞아요. 주말간에 공부하신 분 별로 안 보이시던데. 공부를 쉬어도 된다는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꾸준하게 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릴게요. 제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 된다 저는 확신 갖고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엄두가 안 났지. 공부할 것 천지예요.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닥터케이 뭐 다들 들어왔으니까 아실 테고 닥터케이 치시면 되고요. 재생 목록 있죠?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바이오 핫세븐은 주 거의 한 3, 4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지금 아침 방송한 거 여기 다 녹화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 주식 기초 강의 이거 보십시오. 100, 210, 210한 4회인가 5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많다. 차근차근 스케줄 잡아 가시고요. 여기 핵심 필살기 위주로 뽑아 놓은 거, 이 팁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셀트리온 관심 있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20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부거리 충분히 돼요. 제가 무료로 올릴 내용이 아닌데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머리 아프시면 여기 닥터케이 라이브 앵커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죠? 여기 광안대교 뒤에 배경으로 노래.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딸이 모르고 있는데 요거 우리 딸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언박싱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하고 기타 앰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저한테 했거든요. 참, 요 기타하고 앰프하고 그죠? 현관에서 포즈를 제가 요구를 하고 딱 했는데, 와, 시크하지 않습니까? 와우, 그죠? 자기는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살면 되죠, 그죠?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정도는 괜찮은데 왜 이래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유 하나만 따지라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이 먹었거든요. 손절도 최근에 했습니다만,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7만 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쭉쭉쭉 사 들어왔던 여기 보세요. 기간이 쭉 늘어나죠? 50%다못 먹었겠지. 그죠? 여기 평균 단가라 치면 차익 실현 좀한30% 이상 정도에서 차익 실현 조금씩 나왔다.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저처럼 여기서 다시 매수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냥 커트, 물량도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자, 빠르게 외국인 수급상 체크할게요.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까지 왔습니다. 4일 연속으로 상승했거든요. 자, 그러나 던지지 않습니다. 시장 한번 퉁더 가면 이거 돌파하면 수익 제대로 챙겨 놓을 거예요. 86,000까지는 노립니다. 외국계 오늘 순매수 또 들어오네. 자, 오늘 지금 현재 외국계 코스피 335억 매수 중입니다. 자, SDI 반등 나오면 뭐별 문제 없어요. SDI가 뭐 허접한 종목이 아니에요. 다만 2차전지가 요새 하도 말이 많아서 좀 여기에서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개별 악재가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저점 안 무너지면 버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반등 나오면 이것은 적당히 챙깁니다. 적당히. 이건 별로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호텔 신라도 신세계가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고 들어갔는데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던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신세계 어떤 모습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신세계가 더 좋아요. 지금 현재 상단에 있죠. 호텔 신라 시장만 조금만 받쳐줬으면 한번 이렇게 치고 갔을 텐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무너졌습니다. 이거 기다립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일단. 면세점, 뭐, 그죠? 중국 관련 이런 이야기 나오면 호텔 신라, 신세계. 한번 테마 돌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양호. 외국계 또 들어오죠? 기관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살만한 거 별로 없거든요, 지금. 딴게 아니라, 며칠 오르기 전에 상황 보면 살만한 게 별로 없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주도주 군으로 주도주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아 보이는 주도주 군으로 갈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말인데 IT 전기전자 인터넷 관련 종목에 관심 가져라 휴대폰 관련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폐기물 쪽도 관심 가지자 JIP 자 기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죠? 일단 하락 추세 돌려낸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실보다는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슈프리마는 사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날라붙습니다. 와우, 다못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솔직해요. KH바텍 그죠? 자, 사 이후에 갭 상승 4%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 보고 사
2만원권 정도에서 청산. 그죠? 여기 보시면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보면 휴대폰 부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도주입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가져서 주도주가 아니라 그만큼 섹터 자체가 다 골고루 양호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매수세는 휴대폰 부품 쪽으로 몰려있다.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폴드라든지 그죠? 화웨이의 매스라든지 또 내년에 출시될 애플 관련되어 있는 그죠? 휴대폰들 그죠? 그런 쪽으로 시장의 매수세는 그쪽으로 몰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누르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하시면 생방송 수시로 할 때 청취하시기 좋습니다.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어디 누르기 안 나온다 하시면 오른쪽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면 좋아요 누르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돼요. 자, 개인이 풋 8억 또 들어옵니다. 시장 반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 풋옵션 192억 산 거 있다 그랬습니다. 저점 잡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197억 들어온 거 있죠? 밑으로 까졌어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그죠? 대번 반등합니다. 빈츠님 들었죠? 제가 드린 책에도 있죠?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져요. 올라갑니다. 197억 샀는데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그 결과는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박살이지. 그죠? 보이십니까? 풋옵션 박살이에요. 목요일날 만기일입니다. 그냥 작살이 났어. 작살이. 그죠? 자, 며칠 전 보면 돼요. 270 정도 한번 봅시다. 이거 그날 본 것 같은데 265 봤다 아닙니까? 풋옵션. 그죠? 0.9 하다가 0.09입니다. 90% 마이너스입니다. 90% 마이너스. 이게 옵션이에요. 이게.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하루 반나절 걸렸습니다. 90%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옵션이라고요. 그런데 197억을 풋으로 때려? 죽어 이러면서 위로 땡기는 겁니다. 로즈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옵션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죠? 저 197억에 옛날에 제가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지금 8억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웬만한 똥배짱 아니면 잘 못 사들을 텐데, 왜 미국이 올랐거든요.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풋옵션이 늘어나면요, 시장 더 안 죽습니다.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와, 시장 3일 정도 급반등해서 미국이 좋다고는 해도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고, GDP도 지금, 마이너스 4년 만에 나올 것 같다 그러고, 여기 240일 무너진 자리네. 와, 60일 저항도 있고 20일도 위에 있잖아. 야, 이거 저항 받을 가능성 있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 9억으로 늘어나요. 많이는 안 늘어났는데, 야씨 몰라, 인생 뭐 있어, 배팅 한번 더 하는 거야. 내려오면 단가 확 낮아지니까 플러스 날 수도 있다, 이래 위안하면서 풋옵션이 또 늘어나, 1억 또 늘어났어요. 10억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죽어 이러면서 위로 들어갑니다. 다만 선물까지 만기일이고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게 너무 안 크면 모르겠습니다만, 커지면 예를 들어서
190억인데 100억씩 막 늘어나 50억 60억 막 늘어나잖아요. 잠시라도 위로 땡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이해야. 잠시라도 위로 밑으로 보내고 싶은데 외국인이 잠시 하루 이틀이라도 위로 보내놓고 나중에 밑으로 보낸다니까. 이망도 화이팅. 제가 많이 당해봤습니다. 큰 뷰는 안 틀려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죠? 그런데 중간에 농락당하고 딱 틀고 나오잖아요. 며칠 있으면 생각했던 대로 간다니까요. 왜? 자신들은 돈이 많거든요. 아니 몇백조 가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잠깐 흔들흔들한 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도 자기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쭈니를 제가 줘줘야 된다 싶으면 그죠? 쭈니가 한 100만 원밖에 없고 제가 한 10억 있다 해보십시오. 둘이 무슨 게임 한다 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살짝 배팅 조절하면서 살짝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방법 하나입니다. 얍삽하게 자기 유리할 때만 배팅하고 준이가 살짝 빠지나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어떨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거대 자본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Yo, disco. 금요일날 야간선물 평소하고 다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예 자리 비었어요. 혹시 실망했을까봐. 평소하고 너무 다르지 않던가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일단은 결국 플러스. 자, 때로는 그냥 덮어놓고 있을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주에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보지 마라. 그죠? 제가 보긴 볼텐데 그냥 일들 보시라 그랬습니다. 일들 보시라. 그죠? 그 의견도 안 틀렸잖아요. 그죠? 그 의견도 안 틀렸어요. 위로 올라와 있잖아. 여기 온갖 반응 다 하면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 돼요. 마이너스 $4,000 넘게 갔었대 나중에 보니까. 근데 플러스 $1,800인가 플러스 위쪽으로. 자 됐고 여기서 잘못하면 틀린다고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업종을 대표하고 우량주기 때문에 시장이 밑으로 더 처지기보다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 그죠? 자 시장 상황 양호합니다. 약간 조정받았다가 지지권에서 여기 똥 줄 딱딱 치는 데 있죠. 지지권에서 반등. 자 선물 매수. 야 개인들 아유 참 풋옵션 11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거 20억 30억 40억 50억 늘어나면 땡큐 더 안 빠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현재 매도세. 자 유럽이란다.
1번 개정사항 한번 체크할게요. 사실 뭐 급할 것도 없어요. 할거 없습니다. 그냥 홀딩할 거예요, 저. 안 던집니다. 그냥 들어 갑니다, 계속. 시장은 대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흔들리긴 흔들렸습니다만 큰 대세는 밑으로 추가 폭락보다는 적당하게 위로 갈 거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진통입니다, 지금. 자,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럼프 형 있잖아요, 그죠? Hello, Korea. I'm Trump. 그다음 못하겠어. 요새 핀츠님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죠? 어휘력이 되게 딸려요, 제가. 듣는 건 짭 되는데, 듣는 건 웬만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여기 지금 회원분 중에 빈츠님 계시잖아요. 빈츠님이 자신의 육아라니까 좀 그렇고 교육했던 그 노하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도 뭐 학부형이니까 진작 정작 걔들은 안 하고 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던 영화 빅숏이라고 공매도 때리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나왔던 그 영화 자막 동반해서 좀 보고 있고요. 하나는 8마일 래퍼 에미넴의 자전적인 영화 그거 하나 더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영어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어느 분이 무심코 내지는 그렇게 조언 해주면 괜찮겠다 생각하면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게 제 장점이에요. 장점. 바로 just do it right now. 바로 해버립니다. 아, 나중에 다음에 해야지. 뭐 주식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영어 공부야 이런 거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왜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다음에 해외 선물을 가지고 영어로 제가 방송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꿈 중에 하나입니다. Hello everyone, I'm Dr. K. Yao. Today on air, overseas crude oil future, just do it. 너무 구리다. 영어 잘하신 분좀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그죠? 혹시 알아요? 외국에서 더 반응 더 좋을지. 우리나라에서 반응 연락이 없는데. 자, 미국 선물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자, 빈츠님, 잘 들으십시오. 왜? 미국 선물 약간 처지는데 오늘은 별로 같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다? 글자 남겨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채팅방 날릴 동안. 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이더만 오늘은 약간 주춤해도 우리나라 시장 안 빠지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시는 분 정답은 없으니까 저도 정답 아니에요. 남겨보십시오. 쌍방향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쌍방향. 혼자 무슨 재미 있어요? 희망, 희망 남겨봐봐. 딴 때는 봉 하나에 그냥 같이 움직이더니 오늘은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하는데도 그냥 별로 크게 반응 안 하네. 개인이 풋에 있다. 개인이 며칠 전부터 풋 대량 매수. 그 이유도 있고 미국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미국은 강하게 반등했고, 강하게. 우리나라, 미국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해외시장 연동해가 분석하는 건데, 1.2% 오를 때 우리는 얼마 올랐냐, 이거지, 야간에. 야간에 0.48 올랐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올란 부분에 대한 반영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 많이 안 됐다. 그러니까 미국 뭐 지금 0.1 빠져도 우리는 더, 우리 갈 길을 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설득력 있죠? 미국 오른 만큼 야간장에 반영이 안 됐으니, 미국 마이너스 10%, 0.10 빠졌다 하더라도 같이 푹푹 빠지기보다는 뭐 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개인 옵션은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10억밖에 안 되거든. 이거 조지려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그죠? 여기처럼 막 35, 50억 넘어가다가 100억 넘어가고 하면 그건 맞는데, 아까 아침에 언급한 거는 개인이 포기 안 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30억, 40억 늘어나는지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풋은 언제 사는 줄 알아요? 다음에 제가, 그죠?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위에서 풋 사는 겁니다. 반대죠? 그죠? 반대죠? 시장이 호황이다. 시장이 호황이다. 막, 샴페인 터트릴 때, 설거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풋. 설거머니. 그러면서 팍 빠지면 여기 대박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빈츠님이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아직 멀었죠, 그죠? 돈도 준비해야 돼요. 다른 돈 아니고, 증거금이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옵션 거래하려면, 증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딱 해놔야 돼요. 지금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뭐 대박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초대형 대박 말하는 겁니다. 딱 반대로 안 돼요. 그거는 시장 억수로 좋을 때, 그죠? 시장 억수로 좋고 남들 걱정 안할 때, 근데 위험 조짐은 간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왔다, 목표치인 것까지 왔다. 그런 부분 파악이 될때딱 때려버리면 많이도 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복근처럼 베팅하는 거니까. 자, 환율 뭐 그만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저항권입니다.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지금 위치하고 여기 위치한 거하고 지금 위치하고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수상에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랑 지수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 지수에 봤자 얼마 차이 납니까? 여기는 그래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지지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는 올라갔으면 강하게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막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전날도 이탈 한번 했잖아요.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빠져버려요. 여기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 세 개의 위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위치인데 그것을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지금 배신 때리고 있는데. 참. 아유. 같이 사 들어와야지. 아유, 여기 전일 1600억이나 사놔놨고. 한 번에 뭐 띄우기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 포지션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마음은 위로 보내고 싶어도 적당하니 자신들의 포지션 구축을 위해서, 기관 외국인들 비교적, 옵션, 매도 포지션 많이 잡고 있거든요. 급등시키면, 상승에 대한 아직까지 완벽한 준비는 안돼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거, 청산 많이 했고 하방 쪽으로 구축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선물 옵션은. 오히려. 그렇다면 여기서 붕 띄워버리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띄우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소설 써볼게요. 그런 메커니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뭐 준비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스쿠터나 이런 거야. 샥! 이렇게 돌아버리면 되는데, 몇톤 트럭이 한 번에 돌아집니까? 그다나게 돌아야 되고, 천천히 돌아야 되고, 그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포지션.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치고 가면 상당히 좋겠는데, 전제 조건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오늘, 10시 반에 개장할 때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고, 며칠 조금 비실비실 그릴 수도 있겠다. 여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신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편이잖아요. 자신 없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시장 분위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죠? 해외 시장 분위기니까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했을 때는 며칠 그래도 급등했으니까 밀리는 게 정상. 그런데 해외 시장이라든지, 괜히 또 풋옵션 더 넣는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이 갑자기 전일부터 들어온다든지 이런 변수들을 생각해 본다면, 상승 방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HLB, 듣고 계신 분 있으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는데, 그죠? 93,000원입니다. 8만원까지도 보여요, 8만원까지도. 근데 제가 계속 제시해오던 가격은 9만원이랬습니다. 9만원 오면 제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부터 하루 이틀 말고요. 한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오 안 좋다 그랬어요, 바이오. 셀리버리 혼자 뭐8% 가고 있는데 여기 지지권에서 올라가도 여기 위에 저항권이고 바이오 오팡은 뭐 차치하고 바이오가 추세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잠깐만.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합니다. 제가 지수 안 봤는데 갑자기 푸른 게 코스닥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보니까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우리야 뭐 코스닥 JYP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지수하고 뭐 연동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들고 가면 되고요. 자, KMW 를 비롯해서 단기간 조금 많이 올라온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5G 종목들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휴대폰 관련 종목들도 슬쩍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소부장, 반도체 관련 소부장 오늘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네요. 화장품, 남북 경협 좀 시원찮고요. 삼성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IT, 내지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양호합니다. 디스코 선수는 해외 선물도 볼 정도니까 단타 성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팁 드려볼까요, 그러면? 저는 HLB 8만원 오면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8만원 밑으로 강하게 한2% 정도 깨지면 손절, 바로 손절. 8만원에서 리바운드 나오면 9만원, 10만원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그건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 팍 깨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수도하면서 반등 나오는 조짐 놓으면, 결론적으로 241권역 정도 밀리면, 여기서 물린 사람은 신나게 물려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던지고 나면 저는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며칠 안에 막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듣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참 마음은 안 좋습니다만, 그냥 보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빠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네, 별로 권유 안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 강세에 비하면 별로입니다. 코스피는 0.20% 상승, 코스닥은 0.11% 하락. 그 하락의 주범은 바이오다. 바이오다. 자, 시장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한 주간이란 걸 본인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도만 나오지 않고 강한 매도만 나오지 않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이틀째 조금이라도 매수 들어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코스피가 저항권에서 세게 밀리지 않고 적절히 조정받고, 적절히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재상승할 땐 강하게. 코스닥은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저점 또 이탈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 투매도 넣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나오면, 저점 다시 이탈할 수 있는 코스닥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고, 풋옵션 개인이 뭐 1, 20억 말고요, 뭐 30억, 50억 이상씩 강하게 또사 들어오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 계속 매수세 유지하는지 여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